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바이오주가 참 논란이 많습니다. 뭐 오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메드팩토, 셀트리온, 신라젠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투심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요. 저희 한번 바이오주 어떻게 좀 접근해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저희 우선은 신라젠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사실 꽤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몇 년간 끌었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상패까지 오게 된 건지 그 과정을 조금 한번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2016년도에 사실 신라젠이 이제는 등장을 했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팩사백 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뭐 가장 핫한 종목이기도 했었고 제 기억으로도 신라젠 한 주 더 사기 위해서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사실 2018년도 8월에 임상 3상 중단 권고가 미국에서 나왔고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폭락을 한번 했었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거는 2020년 5월에 이제는 대표죠. 예, 신라젠 문 대표가 전 대표가 이제는 횡령 혐의로 기소를 당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는 신라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는 5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적격성 그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고시를 했고 그다음 달이었죠. 6월에 실제 이제는 대상으로 상장 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에 그래서 기업 심사 위원회 개최되면서 그 당시에 결정이 될 거라고 봤는데 역시나 이제 한번 판단이 유보가 됐었고요. 그래서 15일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11월에 결국에는 개선 기간 1년 부여를 받았고 그다음에 1월 18일에 그 다시 한번 심사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던 이게 순서대로 보면은 거의 한 1년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라젠 주주들 특히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애가 타죠 사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분들 입장이라도 정말 투자를 했는데 뭐 갑자기 상패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은 1년 넘게 계속 마음 고생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나 배경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가지 이유로 조금 이번에 재심사 받아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장이 될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런 이유가 최대 주주 교체라든지 자본금 확충,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기시미에서 요구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됐다 이거죠 사실. 이거 됐다라고 해서 이제 좀 희망을 가졌었죠. 왜 그러냐면 이미 뭐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 바뀌었죠. 그래서 M2N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두 번의 유상증자하면서 천억 원 자본금 이제 갖고 왔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는 이번에 이제 재심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상패가 아니라 상장을 다시 한번 하겠다, 다시 주식시장에 오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는 기대에서 꺾여버렸던 보시면 보겠고 그 거래소에서 판단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시미 개선 계획 이행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이제 냈긴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는 조금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상패를 결정했다. 뭘 상패한다고 그래서 뭐 완벽하게 지금까지 상패한 건 아니고 코스닥 시장이 위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이제 기회는 있는 거죠. 하지만은 일단은 기시미에서 한번 거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주식 시장에 이제는 크나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당장 또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고 네네. 한 번에 또 위원회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여기서 뒤집혔던 사례가 있었는지 이제는 좀 기회가 정말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일단 제우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식회계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상패 한번 갔었는데 한번 뭐 피해 갔죠. 기시미 가다가 사실 기시미까지 갔었죠. 이거는 제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기시미 가서 1년 동안에 이제는 거래가 좀 묶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뭐 기시미 재심이 가갖고 사실 이거 풀렸던 케이스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있었던 삼바였죠.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이제는 기시미까지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기사회생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주식시장에 오른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랑 지금하고 좀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는 그냥 주식시장 내부에서 있는 얘기인데 이제는 소액주주가 사실 신라젠은 92%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삼바는 다른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주수는 살려놓고 이제 개인 국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다 죽이냐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시장에서는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소액주주들이 입장에서 억울하죠.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 자기 재산이 다 잃어가니까 네. 손해를 보니까 그런 말이 뭐 충분히 심적으로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거래소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상폐를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 우리가 심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부에서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바로 상폐 당하는 건 아니죠. 이제 코스닥 시장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번 봤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개선 기간 부여를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상폐 당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시장 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이루게 되고 만약에 재심의까지 갔다가 만약에 상폐를 결정된다. 네. 그럼 이제 법원 가야죠. 이제 대법원 가서 뭐 법원 가갖고 이제 판단을 받는데 근데 법원에 가서 기사회생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아시잖아요. 이제 삼반우 같은, 간반우 같은. 네. 지금은 사실 이제 THQ로 이제 사명을 바꿨는데 이 간반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이죠. 사실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저도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봤거든요. 진짜 유일하죠. 이제 법원까지 가갖고 상폐가 철회된 경우가 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뭐 희망을 걸어본다면 이제 네.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만우 빼고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사실 법원에서 다시 한번 되돌리기에는 아마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하지만은 뭐 그 당시에 사실 간반우 같은 경우에는 상폐당했던 이유가 사실 이제 감사 의견 거절당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 약간 결은 좀 다른데 그렇지만은 뭐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뭐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예단하기는 그렇고 한번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 네네. 문제인데 그러니까 말씀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라젠이. 네네. 이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뭐 지금 하면서 딱히 뭐 네. 들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하신 거죠, 맞아요. 사실. 뭐 정리매매 절차에 만약에 최종 퇴출 결정된다면 이제 정리매매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주주들 몫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 말 기준 그래서 신라젠의 그 주주는요 17만 4천 명 정도가 되거든요. 주식수로 보면 한 6,600만 주가 정도 되는데 소액주주들이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92%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소액주주들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이제 예상되고 그중에서 본다 그러면 개인 주주 비율이 가장 높은 거로 따진다 그러면 당시에 본다 그러면 이제 신라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 소액주주들의 이제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 가지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정리매매까지 하고 뭐 장외에서도 뭐 거래가 안 되고 말 그대로 회사 존재가 사라진다. 이건 청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극하게 극악이죠. 말 그대로 완전히 네. 뭐 끝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본다 그러면 회사가 만약에 공중분해된다. 그러면은 많이들 이제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주식회사는 청산하면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게 사순입니다. 우리가 네. 상속 순위가 있듯이 그렇죠. 이것도 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간다 그러면 직원들 월급이 먼저 가고요. 2순위가 이제는 유치권, 질권으로 가고 3순위가 이제 채권이고 4순위가 사실 주주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그래서 물론 이거는 뭐 최악의 상황인 거고 뭐 그렇게까지 상황까지는 안 가겠죠. 회사 자체가 뭐 사라진다는 건 아니겠지만 뭐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지금으로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확실한 거는 엄청난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신라젠 사태와 관련을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쭉 흐름을 훑어봤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희 그래도 관련 종목도 어떤 종목도 살펴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신라젠, 메디팩토, 셀트리온 등 이 바이오주들에게서 잇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바이오주 순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 모멘텀 있는 바이오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울 바이오파마입니다. 회사는 자가 면역 질환, 안구 질환, 면역 항암 치료제 등의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기술 수출 계약으로 인한 마일스톤 유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울
바이오파마는 2017년 스위스와 중국 업체에 자가 면역질환 항체 신약에 대한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항체 신약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기술 수출이었고요. 회사에 따르면 지속적인 마일스톤 유입으로 지난해 기술료 매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지속적인 R&D 투자가 있었길 가능했었는데요. 회사는 2004년부터 매출액 대비 10% 이상을 R&D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 R&D 투자가 결실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올해는 두 개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3상과 허가 신청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출시가 임박한 신약을 블록버스터로 성장시켜서 지금과는 다른 차원 수준의 다른 차원의 매출액을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의 성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종근당 그룹 안에 있는 발효 원료 의약품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인데요. 지난 2013년 필러와 미용 성형 등 뷰티 헬스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보툴리눔 톡신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종근당 바이오는 홍콩 큐티아 테라퓨틱스와 A형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예, 종근당 바이오는 중국 임상 신청 시 250만 달러, 한국 제품 허가 시 100만 달러, 중국 제품 허가 시 15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일스톤 이외에 순 매출액의 5%의 로열티도 함께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근당 바이오는 종근당 그룹의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충북의 보툴리눔 제제 전용 생산 시설을 준공했고요. 앞으로 연간 1,600만 바이알 주사용 유리 용기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 주가는 다소 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금 주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이벨 바이오입니다. 설립 7년차 바이오 벤처 회사인데요. 최근 글로벌 유기 제약사인 프랑스 사노피에 조단위 돈을 받고 독자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을 넘겼습니다. 이 파킨슨병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총 계약 규모가 1조 2,72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기술 이전으로 잭팟을 터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도 파격적인데요. 전체 계약 금액 중 900억 원이 계약금이고요. 단기 마일스톤도 54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로 책정이 되는데요. 자, 그만큼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이 사노피가 사간 파킨슨병 치료 후보 물질은 에이벨바이오의 이중항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자, 올해 안에 미 FDA 임상 1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모멘텀 있는 바이오주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 속에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있는지 좀 희망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 이제 신라젠 상장 폐지와 동시에 또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게 최대주주 네. M2N이 네. 어제 하한가로 결국 마감을 했어요. 네. M2N을 들고 계신 분들도 이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나, M2N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이게 M2N을 네. 들고 계신 분들도 이제 가슴이 그렇죠.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좀 욕심이 있었긴 있었죠. 사실 왜냐하면 이제는 상장 폐지 안 당할 거야라는 이제 사실 기대로 네. 들어가신 분들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흔히 속칭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물렸다는 표현이 네. 딱 이제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뭐 MTN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 지분이 한 18.23%를 들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이 MTN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바이오 뭐 자동차 부품 이런 회사였다가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바이오에 대한 신라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사실 들어간 회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라젠이 살아났다 그러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뭐 말 그대로 시장에서 깜짝 쇼크를 좀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그 지금 코스닥에서 사실 신라젠을 이제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이 이제 MTN이잖아요. 그러면 MTN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주가가 아마 그 한 달 전 종가보다는 네. 한 30% 손해를 본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시장에서는 좀 쇼크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반대 매매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아마 고가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B2로 들어가신 분들의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8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MTN의 신용거래 잔고 수주가 한 11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에는 한 85만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5만 주가 사실 빚내
대비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만약에 계속 주가가 이렇게 안 좋게 간다 그러면 뭐 반대 매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 걱정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당장 지금 뭐 신라젠 이슈 때문에 이게 뭐 말 그대로 뭐 수주가 좋아서 아니면 뭐 호재가 있어서 뭐 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상폐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뭐 MTM 들고 계신 분들도 뭐 그냥 가슴 조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딱 그 발표 예정일을 전후로 해서 반대 매매가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거 신용장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오스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이오 쪽이 계속 뚜둑에 맞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섹터 내에서의 그냥 투심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바이오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 국내 시장 다 떠나서 해외 시장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로.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거든요. 뭐 제약 바이오 쪽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KRX 헬스케어 지수가 좀 하락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KRX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게 이제 삼바라든지 SK 바이오 사이언스, 뭐 그다음에 헬스케어 중에서도 역시나 그 셀트리온 이런 3사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헬스케어 지수가 실제 이달 들어와서 12% 빠졌으니까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12% 빠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어제도 사실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이 1.9% 맞아요. 순간적으로 이제 돌파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장주들이 다 빠졌잖아요. 기술주들, 나스닥도 빠지고.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성장주거든요.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많은 수익을 얻었던 종목이기도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나오면은 뭐 제약바이오 쪽은 우리나라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심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변화의 상징성이 하나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총이 변화된 사설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에코 프로비엠이 이제는 시총 1위를 기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죠. 계속 제약 바이오가 갖고 있다가 2차 전지주에 뺏긴 거예요. 이게 되게 저는 상징성으로 보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거의 2차 전지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투심이 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엔지엔솔에 대한 지금 상장 IPO 이슈 때문에 뭐 수급이 다 쏠렸습니다. 지금 뭔 돈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전체적인 악재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최근에 있었는데 큰 이슈가 없었죠. 인기가 없었어요. 물론 온라인도 진행된 것도 있었지만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은 안 좋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성장주보다는 역시나 가치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가치주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반도체를 가치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반도체는 역시나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신라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어떻게 좀 접근해 봐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